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혹시 정부 보장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때 정부가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가 정부 보장 사업입니다. 또한 정부 보장 사업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찾아서 신청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는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손해보험사 또는 1544-0049로 전화하세요. 정부 보장 사업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합니다. 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30 제보선 그 현장을 간다. 오늘은 이번 제보선 수도권 최대 승부처 수원청 영통 지역의 민심을 들어봅니다. 있죠.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아, 근데 그 지역청은 수원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다 해당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네, 하는 곳 학교 몰라요. 출근 시간에 잠깐, 아, 선고가 있구나. 그 정도만. 그러면 가능한 뭐 영통 주민을 위해서 활동해 주시면 좋죠. 유명한가요? 아니요, 전혀요. 좀 뭐 청년 대책하고 뭐 그런 분들 이해하셔야겠죠? 대체적으로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던 요새 얘기도 별로 안 하고 한다고 해도 그냥 좀 시끄럽던 얘기밖에 그런 얘기밖에 별로 안 들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좀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 봐요. 여론조사는 그게 전화로 그 기계로 들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무작위로 돌리는 그런 것만 오는 것 같고요. 거기 선거 촬영은 본 것 같기도 하고. 제자분이 마이크 잡으셨나요? 불편하게 살기 좋게 뭐 재개발도 좀 되고 지원 활동 구축이 좀 그렇거든요. 2년 정도 영통에서 2년 정도 살았는데요. 이번에 제가 9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조금 더 작년보다는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것 같아요. 임산부다 보니까 이제 출산하고 나서도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거든요. 이제 어린이집 같은 거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많이 마련이 안 돼 있고 그거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후보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많이 쪄다니시는 분이니까 발로 많이 쪄다니시는 분이 낫겠죠?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매일 3부에서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수원청 영통 지역민들의 민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지역에는 새누리당의 임태희,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광훈, 통합민주당의 김식, 정의당, 통합진보당의 김식, 그다음에 정의당의 천호선 후보 이렇게 네 명이 출마하고 있죠. 수원이의 뜨거운 관심으로 떠오르는 정치권과는 다르게 지역민들의 관심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아 보이는군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린 질문은 이것입니다. 유병은 전세목으로 배장 검거 작전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선의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은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조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뉴스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태환 선수. 박태환 선수가 인천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에서 무려 6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까? 예, 박태환 예. 선수가 오늘 그 김천에서 열린 MBC대 전국 수영대회 이 대회가 이제 인천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을 겸해서 열렸는데요. 예. 여기서 남자 개인 혼영 400m에 오늘 나왔습니다. 네. 박태환 선수가 공식 대회에서 이 개인 혼영
이 접영, 배영, 평영, 자유형 네 종목을 모두 다 하는 개인 혼영 400m에 출전한 거는 오늘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도 박재현 선수가 4분 23초 2일에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네, 대회 신기록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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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박재환이 이번 대회 개인 혼영 200m, 400m, 그리고 자유형 100m, 200m, 400m에서 우승을 했고요. 네. 개형 400m까지 우승을 하면서 6관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상 6개 종목에서 인천 아시안게임 대표 자격도 모두 따냈는데요. 네. 아, 특히 박재환 선수는 그 지난주에 열렸던 개형 200m에서는 5년 묵은 한국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아, 그동안은 자유형 위주로만 출전을 했는데 지평을 넓혀서 이제 개인 혼영까지 도전을 하는 건 뭐 그야말로 진정으로 수영을 즐기는 모습이고요. 네. 이제 올해 만 25살이 됐는데 박재환 선수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은 이제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봐야죠. 네. 축구에서 저 통산 60골 이상 또 60도움 이상을 하면 들어가는 클럽이 있죠. 네네. 예, 예. 이동국 선수가 가입이 됐고요. 예, 뭐 사실 뭐 야구에서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축구에서도 이제 그 말 붙이기 쉽게 60 클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통산 60골 이상, 60도움 이상인데요. 이동국 선수가 어제 이 그 전북 소속이죠, 이동국 선수. 전북하고 상주 경기에서 아, 골 한 골 넣고 도움 두 개를 기록을 하면서 통산 161골, 60 도움을 올렸습니다. 아, 이동국 선수 이전까지 60 클럽에 가입한 사람은 프로축구 역사상 딱 두 명밖에 없었는데요. 이 신태용 전 상담 감독이 2003년에 처음으로 60 달성을 했고요. 이후 10년 동안 이 기록 주인공이 없다가 2013년에 외국인 선수인 에니노가 또 한 번 60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 이동국 선수는 60 뿐이 아니라 여기 넘어서서 최초의 70까지 도전을 하는데요. 네. 뭐 아무래도 이런 기록의 의미가 있는 건 단순히 이제 골만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니라 어시스트를 늘면 맞는 선수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동국 선수 이미 프로축구 통산 최다골 기록을 161골 자신 직접 보유를 하고 있고요. 도움 10개만 앞으로 추가하면 전입니다. 77 달성하게 되는데요. 뭐 전북에 이동국 선수 도움받아서 골 넣을 선수들이 좀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신기록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게 전문가들 지금 평가입니다. 네. 이동국 선수 또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상황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트입니다. 네, 강남대로 신사역과 한남나들목 사이 6차로의 추돌사고 소식 드립니다. 이 주변으로 조심 운전하셔야겠고요. 도심에서는 종로가 상가에서 신설동 쪽으로, 반대 세종로 쪽으로는 신설동에서 동묘 앞을 지나는데 밀리고, 상가에서 일가 쪽으로도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외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도하에서 서인천까지, 부천에서 신월까지 평소보다 좀 많이 밀리는데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도하 진출로 부근으로만 주춤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울 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량 속도가 줄어 있고요. 외곽으로는 금천 일대에서만 발이 묶여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전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광주 소방헬기 추락 사고가 있던 날 한 소방대원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 무도 위에 헬멧과 방화복까지 입고서였습니다. 그리고 순직한 5명의 대원과 함께 근무하던 소방공무원 5명은 조문을 마치고 나오던 정홍원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왜 1인 시위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오늘은 지난 17일 1인 시위에 나섰던 고진영 군산소방서 소방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방관분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국회의사당과 강원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이 1인 시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6월 10일.
17일에서 11일까지 시작을 했고요. 네. 잠정 중단했다가 예. 7월 14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잠정 중단하셨던 이유는요? 뭐 잠정 중단했던 이유는 계속 현직에 있는 분들이 네. 예, 1인시에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근무를 하다 보고 그러니까 제대로 릴레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사실 뭐 징계하는지 어떤지 그런 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다 흘러나온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신청자가 많이 줄어서 못 내려갔던 것도 있습니다. 네. 저 소방공무원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근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얼마나 급박하고 절실하면 이런 시위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예. 예, 지금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만 나서서 이렇게 시위를 하시는 거군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고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군산 소방서 소방대원 분들이 시위를 하러 올라온 날에 예. 예, 헬기 추락 사고가 났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사고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뭐 그 마음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침통하고 예. 회원은 1인 시위를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 분노도 잃고 예. 결국 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현실은 개선이 안 되고 네. 그 침통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순직한 그 이은교 소방교도 사고 당일 이제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글을 SNS 올렸다고 했는데요. 예, 예.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왜 이 국가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신 건가요? 소방은 지금까지 계속 뭐 52년 동안 뭐 지금 현재 예, 지방 소방 공무원으로 지방 소속으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 지금 현재 문제가 불거진 것처럼 예. 지방 체제에서는 장비 노후화든가 인력을 축소하는 문제라든가 예산 예. 부분에서 예.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죠. 그래서 예. 결국은 오늘과 같은 소방의 어려운 현실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직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야 된다. 네. 그래서 국가직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네. 곧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스스로도 또 목숨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혹시 우리 정치자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실 분이 계시는데요. 예, 예. 국가직은 뭐고 지금 지방직으로 돼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 예. 소방공무원이 약 4만여 명 됩니다. 예. 그중에서 국가직 공무원이 322명이고 예. 나머지 전부 다 3만 9,100여 명이 예. 각 시도 광역자치단체 부나 예, 소속입니다. 지방 예. 소속이죠. 예. 그래서 대부분 현장을 대응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전부 다 지방공무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그 지방공무원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이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지방 예산으로 하고 있죠. 네. 예. 그런 점에서. 그러면 이제 소방방재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들은 예. 소방의 어떤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고. 300여 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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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그러면 그 소방방재청 본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지시 감독을 할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 장을 통해서 하는 거군요? 그렇죠. 주로 업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이고. 네. 예, 인력 증원이나 뭐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이 있다 하더라도 권력이 없어요. 예. 시도지사의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소방관계청이 있어도 개선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국가직으로 네. 전환해라.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국가에서는 안 들어줍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부처의 어떤 이해관계. 부처의 이해관계? 예, 예. 네. 저는 솔직히 우리가 느끼는 것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네. 국민과 네. 소방관의 어떤 안전을 위한 고민은 없다, 전혀. 네. 불가론을 얘기하는 안행부나 정부에서는 예. 이런 고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고 그 위험 앞에서 좀 목숨을 바쳐서 일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거든요. 예. 근데 심지어는 면장갑을 이저 화재 진압용을 지급한다든가 뭐 이런 이 처우가 열악하다고 한 것은 가끔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예. 좀 더 얘기 좀 해봐 주세요.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소방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개인 장비들이 있습니다. 예. 개인 장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고, 예. 개인 필수적으로 갖고야 되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급이 제대로 안 돼서, 예.
개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구입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화재 진압으로 하는 펌프 차량들이 오화가 심해서, 네. 뭐 소방 공무원들이 안전도 보호할 수 없는, 네. 현장에서, 화재 진압은 물론이거니와, 장비가 노화돼서, 소방 공무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네. 아직도 혼자서 화재 진압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혼자서 진압을 해요? 예,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현실이 그렇죠. 네. 이 장비가 노화됐다는 게 장비를 사줄 선생님들은 그러면 지자체 장자한테 있는 겁니까? 그것이 그렇죠. 예산 부분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때문에 권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1.8%밖에 지원을 안 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이렇게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이런 이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부채 이기주의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 그럼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예, 정부에서는 안행부에서는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예. 법으로 지방사무화가 돼 있다. 소방공무원 업무가 지방사무다. 예. 두 번째가 지방 분권의 정책 기조에 맞지 않다.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이유를 댑니다. 가장 크게. 예. 그것은 정책 기조가 중요합니까? 지방사무화 법에 묶여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국민의 안전이 중요합니까?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희생을 자꾸 희생당하는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 자, 이미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정부의 고위 책임자는 누굽니까? 안행부 장관입니까? 안행부 실제적으로 그 현재 그 조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죠. 네. 안행부 장관이 결심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 네? 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이유로. 그렇죠. 예. 그럼 잘못됐다. 자기는 그와 관련된 고위직 공무원들이 서너 명이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심하게 하고 있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반대하고 있어요? 예, 예.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이름 좀 밝혀보세요. 아,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밝히겠어요? 예.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시는 일인지 알겠는데요. 나중에 밝힐 때가 되면 밝혀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내일 또 울순직 소방관 다섯 분, 연결식이 거행된다고 하는데. 예, 예, 예. 예, 이렇게 이런 안전요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를 하지 못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죠? 스스로 부끄럽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진영 군산 소방서 소방장과 함께 했습니다. 몽마르뜨의 하늘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만날까요? 아시아나, 파리, 주 5회 문화. 파리. 토요일 스케줄을 더해진 아시아나로 더 편리하게 떠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네, 경전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드린 질문. 유병헌 전 세목으로 회장 검거 작전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0691님께서는 네, 검찰이 구원파의 승리에 대해서 너무 파악을 못하고 간단히 생각을 한 것이 첫 번째 실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군요. 네, 추첨을 통해서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보내드리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인천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희망자는 채용희망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희망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소방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유병원 전 세무부로 회장 검거 작전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4598번님께서는 솔직히 이쯤 되니까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뭐 이런 확인되지 않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으시죠. 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4부 들어갑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공모 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뉴스 승부 4부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수도권 직행 좌석 버스 입석 금지 조치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왔다 갔다 했었나요? 네. 지난 1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정부도 아직까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 그 경기도 분당 이내촌에 버스 7대를 추가로 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28일부터는 용인 상리마을에도 13대를 증차하기로 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환승 거점 정류소를 정비하고 멀티 환승시설을 설치하는 동시에 기간 산책에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66개 노선에 222대를 증차할 계획이었지만 불참이 이어지자 그 71개 노선 259대로 확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노선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 그 56개 노선에 207대 버스를 투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성과 수원 등에서는 입석 운행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일부 승객들이 여전히 그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다음 달 중순부터 입석 버스를 단속하는 방안을 철회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추계원 경제부총리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떤 얘기가 오고 갔답니까? 네,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 이후에 다른 기관장을 만난 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입니다. 네. 최경환 부총리는 2기 경제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은 이번 주 목요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는데요. 정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수반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4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2.5%로 묶어두고 있는데요. 이주열 총재는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크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해외여행할 때 따로 붙이는 짐에 대해서 추가 요금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추가 요금이 천차만별입니까? 네, 주로 20kg까지는 무료고 20kg을 추가하면 추가 요금을 내겠는데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항공사 17곳과 그 6개국 노선에서 30kg 무게의 짐을 붙일 경우 추가 요금을 비교해봤습니다. 시청과 네. 도쿄를 오가는 아시아나 항공과 대표항공은 입국편이 출국편보다 3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 왜 다 달랐군요. 네. 또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으로 오는 경우 세브퍼스틱 항공의 추가 요금은 33,000원이었지만 아시아나 항공은 20만원, 거의 6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항공사들은 해외발 운임이 국내발 운임보다 높게 측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짐이 많으실 경우에는 이 수화물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요금 규정을 확인한 후에 비행편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녹색당의 하승수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물 얘기 좀 해보려고 좀. 예. 우선 저 녹색당이라고 하시면 녹색당부터 설명 좀 해봐주세요. 녹색당은 정당이고요. 2012년 3월에 장당해서 아직 초창기에 있는 정당입니다. 네. 외국에 있는 녹색당하고 네. 같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것들을 이제 정당 정책으로 내세우는 당이죠? 원전을 줄여나가자. 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생태환경 문제에 잘 대응하자. 네. 그리고 뭐 인권이나 평화,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정당이고, 뭐 네. 유럽에 있는 녹색당들이 대체로 그런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초대한 이유는요. 네. 동물보호단체인데 카라라고 있죠. 네네. 네. 거기서 이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동물들의 삶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그냥 함부로 생각이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봐 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네. 말이죠. 이 공장식 축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그 축산을, 그러니까 이 동물을 키우는데, 네네. 공장식으로 키우는데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비좁은 공간에 네. 가둬놓고 이렇게 밀집 사육을 하는 축산을 말하는데, 예, 예. 옛날에야 우리가 뭐 집에서 한두 마리 소돼지 키우는 농가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 같으면 돼지 같으면 평균 사육 도수가 한 농가에서 키우는 마리 수가 1200마리가 넘습니다. 네. 그렇게 대규모로 이제 아주 비좁은 공간에 가축들을 키워놓고 하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다양한 방법들이 축산 사육 과정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 닭 키우는 농장에 한번 가봤더니 말이죠. 네. 빼곡하게 그렇습니다. 키워놓고요. 예. 둘 다 키워놓고 말이죠. 네네. 참도 못 자게 하고요. 맞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케이지 사육 이렇게 부르는 방식인데. 네. 네. 아주 여기서 잘하는 네. 닭을 우리는 또 맛있다고 그것도 모르고 잡아먹고 사는 우리가. 네네. 과연 지금 제정신인 것인지 생각이 날 정도였어요. 네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 동물 농장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나요? 대부분 지금은 공장식 축산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되고, 네. 그래서 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A4 한 장이 안 되는 면적에서 네. 날개도 펴지 못한 상태에서 네. 계속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예, 움직일 네.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법적인 기준이 0.43평 이상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돼지 한 마리 우리가 0.43평의 공간만 차지해도 네. 합법적인 사육이 되는 건데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비좁은 환경, 비좁은 면적에서 키워지고 네.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사료만 먹고 자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온갖 질병들을 다 앓게 되고 아, 질병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사실 인간에게도 그것이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육된 방식으로 예. 했을 때 고기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동물이 저 넓은 벌판에서 뛰어들 네네. 그렇게 이제 성장한다면은 좀 면역력도 높아질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이게 정말 이제 닭장. 네네. 그 비좁은 닭장에서 이렇게 키우는 또 돼지도 마찬가지고. 네. 아니, 그렇게 한다면 그 이 질병의 소지도 많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공장식 축산이 워낙 문제가 많다는 게 알려져가지고 네. 지금 이제 EU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밀집해서 사육하는 것들을 제한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사육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돼지 같으면은 꼼짝달싹 못하도록 스톨이라는 데 묶어놓고 사육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그게 이제 비인도적이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 뭐 당연히 뭐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태어나서 제대로 햇빛 한번 제대로 못 보고. 네네. 네. 예. 예, 잘한다든지.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닭을 아주 비좁게 키우는, 뭐, 케이지 사육 방식이라든지, 돼지 같은 경우는 수털 사육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방법들을 금지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공장식, 이런 축산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자연히 동물들은,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예,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들끼리 뭐 또 물을 뜯기도 하고, 예, 예. 예,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또 그걸 방지한다고 해서 닭 같으면 뿌리를 잘라버리고요. 예. 새끼 돼지 같은 경우는 송곳니를 뽑아버립니다. 그게 이제 상처를 서로에게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싸우다가 예, 상처 줄까 봐서 뿌리 같은 것도 잘라버리는데요. 뿌리를 물을 뜯을 수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런 거는 예전에 우리가 뭐, 동물을 사육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네. 이 공장에 축산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동물들도 받다 보니까 그런 또 잔인한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목해서 키우는 그런 목축들하고 비교해 보면 네. 상당히 차이가 있겠죠? 네, 상당히 차이가 있고 아까 면역력 말씀하셨는데 건강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닭 같은 경우에는 공장식 축산으로 키우면 10마리 중에 9마리가
제대로 그러니까 다리를 전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정상 상태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사료만 먹다 보니까 자기 몸무게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고 운동을 전혀 못 하는 거니까 사람이 전혀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묶겠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동물들의 뭐 뼈라든지 근육 근골계라든지 이런 데 당연히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키웁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윤을 위한 거죠. 돈 때문에 그렇군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뭐 더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달걀이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실 공장에 축산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윤을 위한 건데 이게 한편으로는 인간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은 이게 인간을 다시 이제 공장의 축산 때문에 인간이 피해를 보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걸 본 사람은 그저 기업주, 축산주만 이걸 보는 거죠. 곡물 재배, 곡물을 공급하는 업체라든지 직접 사육하는 곳들 이런 것들은 이윤을 볼 수 있겠지. 그러나 그거 나쁜 물건이죠. 쉽게 말하면 나쁜 제품을 받아오는 소비자들에게는 독이잖아요. 네, 건강에도 좋지 않고 환경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잘못 먹었네. 이거 참 이거 그렇죠? 네. 네, 그걸 모르고 지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식량 부족에 시달려서 그러니까 완 다량 생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거다. 그리고 무슨 촉진제 같은 거 주는 데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한다는데. 그 비용이 될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공장 축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사료가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예, 사료. 특히 중국 사람들이 요즘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람이 먹는 곡물보다 이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게 동물이 먹는 이 가축에 먹이는 사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곡물을 놓고 인간과 동물이 경쟁하게 되는 상황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 사실은 소고기 1kg 1kg을 생산하려면 사료가 한 7에서 10kg 정도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그 곡물을 먹으면 아프리카에 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 곡물이 필요한데 사실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곡물들이 사료로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곡물들을 사실 그 소고기는 좀 소위 말한 선진국 사람들은 먹을 수 있지만 오히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먹어야 될 정작 곡식, 곡물을 못 먹게 되는 구경도 못하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식량 부족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무슨 뭐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대안은 사실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60, 70년대 연세 드신 분들을 생각해보면 그냥 뭐 집에서 그 농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 그냥 먹여서 동물들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최소한의 그런 습성들, 자연스러운 습성들을 유지하면서 근데 큰 돈이 안 되죠. 그게 이제 지금은 사실 동물복지축산이라는 개념으로 정립이 됐는데 동물복지축산. 그런 사실 여러분들께서 아셨 동물복지축산이 우리나라 법에도 지금 그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식으로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자연스럽게 동물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자기 습성을 유지하면서 닭은 좀 날개도 펼 수 있고 소도 좀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동물복지축산인데 그게 이제 사실 동물의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그렇게 생산된 고기가 인간의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축산주로서는 축산농장으로서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공장 축산보다는 소위 말한 효율, 경제적인 효율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즘 그 왜 유기농 뭐 채소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아무래도 유기농하면 또 비싸거든요. 네네. 근데 그 비용이 결국 소비자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동물복지축산이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공장의 축산으로 나오는 육류보다는 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1인당 그 고기 섭취량이 1970년에 비해서 지금 한 8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기를 좀 덜 먹고 좋은 고기를 먹는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금 생각해야 되는 선택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고기 섭취 질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게 또 건강하지 못한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은 본인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환경도 생각하고 동물도 생각하고 본인의 건강도 생각해서 조금 육류 섭취량을 줄이더라도 좀 건강하게 생산된 고기를 먹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학문적으로 이제 연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질이 나쁘다고 표현해도 되긴 잘지 모르겠는데 건강하지 못한 그런 동물들을 잡아서 먹는다. 그러면 그게 결국 우리 몸에
해놓을 수도 있다. 네네. 뭐 의학적으로는 네, 이미 그렇다라고 하면 또 질병을 치료하는데 또 돈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의학적 비용들. 네, 유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사실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환경, 그 가축들이 분뇨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그 분뇨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크고요. 네. 또 온실가스 배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네, 그 비용도 크고, 또 말씀하신 의료 비용 이런 거 생각하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공장 축산으로 나온 육류를 많이 먹을 경우에는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성인병도 증가한다라는 의학적인 결과가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가래 먹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가래 키우고요. 네. 아, 뭐 함부로 키우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로군요. 알겠습니다. 저기 요즘 그 AI라든가 구조 이런 얘기들이 한참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이 공장식 축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 조사들이 지금 뭐 의견들이 뭐 분분합니다만 네. 어쨌든 요번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조류독감만 하더라도 철새 탓이 아니라는 게 예,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거고요. 오히려 네. 공장 축산에서 원인을 볼 수 있다. 아, 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진 건 틀림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면역력이 그렇죠? 약해지고 네. 밀집 사육을 하기 때문에 전염병의 옮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장 축산이 예,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공장식 축산을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드는데 벗어나려면 돈이 좀 많이 드는데요. 네. 동물복지 축산을 하려면 사실 사육 규모를 좀 줄여야 됩니다. 네. 농가들이 지금은 너무 많은 규모, 큰 규모를 하는데 사실은 사육 규모를 줄이고 적정한 규모로 축산을 하면 사실 농가들 입장에서도 공장식 축산하면 그 위험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 고기 가격이, 육류 가격이 계속 이렇게 등락 폭등했다 폭락하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일종의 그런 투자 리스크 같은 게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농가들 입장에서도 좀 동물복지 축산을 하게 되면 그런 리스크도 좀 줄이고 네. 좀 안정적으로 축산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은 이제 동물보호 단체인 카라라든가 네. 녹색당 활동을 하신 우리 하성수 변호사님 그랬습니다. 선생님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축산농가에서 들으시기에는 야 이게 돈이 많이 드는데 수익이 안 맞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물복지 축산을 해나가는 농가들도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스스로 예. 선택해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앞으로 지원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뭐 우리가 그 먹는 달걀 생산하는 산란계 농장은 이미 동물복지 축산하는 농가들이 좀 생기고 있고요. 예. 돼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동물복지 축산으로 시작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살처분 얘기 있죠? 네네. 그저 AI나 네. 구조적 발전을 네. 나오는 거. 그 살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이제 살처분이 질병에 걸린 동물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예, 예. 앞으로 감염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동물들을 죽이는 건데 네. 저는 너무 그게 남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용이라고요? 예.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어떤 한 동물 한 마리가 AI에 걸렸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지난 겨울 같은 경우는 반경 500m 안에 있는 다 죽였습니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3km 이내를 다 죽였는데. 네. 사실 그거는 너무 과도한 대응이 아닌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감염 우려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다 죽였고 문제는 또 그렇게 죽이면 선생님을 막기 위해서 뭐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지형도 있고 농장 간의 거리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사실은 예를 들면 동물복지 축산으로 키우던 건강한 돼지들까지도 저번에 건강한 그 가축들까지도 다 죽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막 항의하신 분도 계세요. 네, 항의한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괜찮다. 맞습니다. 네. 절대 안 걸린다.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다 죽이기 때문에 너무 남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너무 큽니다. 이걸 다 죽인 다음에 매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번에 했었던 구제역 대회도 매장을 해가지고 결국 침실수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지하수를 못 먹게 되니까 시골에서 다 그걸 또 상수도를 다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거기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렇게 마구 죽이는 것이 능사냐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합니다. 네.
하천농업과 또 축산을 포함을 해서 네. 우리나라에 좀 대변혁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도 말이죠. 맨날 네. 그 무슨 저 비료에다가 화공양포에다가 말이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땅이다하고 염제 뿌리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생산되는 뭐 채소, 야채, 뭐 식물들도 네. 말할 수 없고 네. 이 축산 문제에 있어서도 말이죠. 이런 식의 네. 축산 계속하면 맞습니다. 이 정부 정책이 참 심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가축 사육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네. 인구도 많이 사는데다가 사육 밀도까지 굉장히 높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생태 환경적인 용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이미 다 넘어섰다. 네네. 지금 그렇게 다들 보고 있고 실제로는 강이나 하천의 오염 문제도 너무 심각해서 네. 요즘 시골에 가면 악취라든지 그런 수질오염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공장 축산의 문제점들을 사실 농민들 중에서도 지적하시는 네네. 분들이 많습니다. 땅에 그 산소화 뿐만이 아니고 수질이 이렇게 낙후됐다고 얘기해요. 네네. 그럼 가축 분뇨가 네.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다 하천으로 흘려 들어가면 전부 네. 강을 더 오염시키고 하천이 오염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 동물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동물 그냥 마구 함부로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네네. 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동물 보십니다. 제 카라하고는 관계가 깊으십니까? 네. 제 카라하고 이제 녹색당이 지금 우리나라가 동물보호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동물보호법을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동물복지법으로 개정을 하잖아요. 복지. 네. 개정을 하잖아요. 그래도 복지가 동물. 있다. 네, 그 동물복지라는 개념은 뭐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단지 동물을 뭐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동물복지라는 건 불필요한 고통은 주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을 이용하더라도 인간이 동물의 뭐 고기를 먹고 계란이나 우유 같은 걸 먹더라도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는 말자. 사육 과정이나 도살 과정에서 그게 이제 동물복지라는 개념인데 사실은 인도의 그 다들 존경하는 세계적으로 존경했던 간디 선생이 말씀하신 게 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은 그 사회의 동물들이 어떻게 되어봤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하겠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인 거에서 동물 안 드셨어요? 아, 간디 선생이 한번 뭐 채식을 많이 하신 분이니까 다 채식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는 게 네. 좀 생명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내내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 동물보호시민단체죠. 카라와 함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동물복지 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골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내 최초 보리 변사를 열어 골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내 골. 네, 오늘 강전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유병헌 전 세목으로 회장 검거 작전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이었는데요. 7997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많은 경찰 병력으로 검거를 못하는 검경도 문제고 언론에서도 너무 정보를 많이 노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가 5382번님 되시는 분 주간 경영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랑 기술감독 신동의 남현민, 작가 황순민,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7월 21일 월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세무는 복잡하다고요? 그동안 전문가한테 맡기기만 했던 세무를 이제 제대로 알고 똑똑한 경제생활 하자고요. 회계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는 궁금해요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국민회계사 유창훈입니다. 옛산에 사시는 채무 씨의 질문입니다. 아버님께 상속받은 농촌 소재에 목조주택이 한 채 있는데요. 이 주택은 1946년에 지어져서 현재는 폐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팔려고 생각 중입니다. 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을 적용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하고자 하는 아파트와 돈 폐가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였습니다. YTN 라디오 궁금해요 경제생활 한국 공인회계사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6분입니다. YTN 56번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 강화된 가운데 33도를 웃돈 지역이 많았는데요. 열기가 식지 못하고 밤사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강릉과 영남 곳곳에는 폭염경보가, 경기 동부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릉과 대구의 수온조 35도, 광주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오늘보다 3도가량 낮은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는 장맛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중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모레는 중부지방으로 이 장맛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이번에도 국지적으로 맞는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영서 북부지방에 20에서 60mm, 특히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지방에는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충북과 강원도에는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7월 20일부터 도로로 약수 고가차도 철거를 하는데요. 고가차도 양방면 차량 전면 통제가 되면서 주변 도로가 조금 어렵습니다. 퇴근길 정체가 줄어드는 시간이지만 약수역을 중심으로 더디게 이동합니다. 금호역에서 약수역을 지나 동대 입구까지 이동 차량이 몰려 속도 줄이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장충체육관에서 약수역 쪽으로는 더디게 지납니다. 한남대로 1호터널에서 한남 5거리 쪽으로 정상 속도 못 내고 있고요. 그래도 한남대교 진입후부터는 시속 60km 안팎입니다. 장충단길 광희동 사거리에서 장충체육관 쪽으로도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3차로에 추돌사고 났습니다. 부근으로 조심 운전하셔야겠고요. 마주하는 강변북로는 일산이나 구리 쪽 많이 흐름이 좋아지는데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반대쪽으로는 원효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만 짧게 정체 제가 됩니다. 동호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밀리면서 8분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성수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2분 정도, 청담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7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56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축하 문자 쏜다네, 안부 문자 쏜다네, 대강 문자 쏜다네.
무한 전송이 필요할 때 전화해.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